자, 안녕하세요. 박기원 논술입니다. 오늘 건국대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자 합니다. 자,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 건국대 한번 보세요. 자, 황소처럼 묵묵히 글로벌 대학으로 이게 이제 미리 가보는 건국대. 건국대의 이제 상징이죠. 자, 서울 동부권을 대표하는 대학이다. 자, 2호선 라인이죠. 지하철 2호선 라인. 자, 2호선 라인에는 연세대, 건국대가 있습니다. 그 2호선 라인에서 7호선 건대 입구역에 접근성이 좋다. 자, 일단 인공호수가 있는데 그 인공호수가 만 평이 넘어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합니다. 자, 특히 특징은 뭐냐면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의 짱이죠. 수의학과, 의학과 이런 거 중요한 대학인데 일단 우리는 인문계를 가는 거죠. 자, 연세대 논술 만만하진 않다. 그런데 오늘 희소식이 있다. 아니, 건국대 논술이죠. 건국대 논술인데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희소식은 500명 뽑는데 570명으로 이번에 올해 조금 더 뽑는다 하는 거. 자, 인문사회계 1과 인문사회계 2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것은, 계열이 이제 인문사회계열과 상경계열로 나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자, 우선 선발 50%와 일반 선발 50%다. 여기서 이렇게 선발 50% 하는데, 최저 학력 기준은 잘 보자. BAB, 사탐을 포함해서 3개 영역 합 4등급이다. 만만치 않네요. 그죠? 만만하진 않아요. 3개 영역 합사하면 1, 2, 1,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는 100분위 점수 280 이상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탐을 포함하니까 좀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자, 요거 우선 선발 영역 되게 쉽진 않아요. 4등급입니다. 3개 영역 합사. 일반 선발 보세요. 국어 B, 수학 A, 영어 B, 사과탐 중에서 2개 영역 2등급 이상. 고대랑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국대는 일단 최저가 좀 높아요. 그죠? 자, 그런데 특징은 논술 80%, 내신 20%니까 논술 80%? 아, 희소식입니다. 내신이 약한 학생들 한번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자, 입학처장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우선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논술의 실질 영향력이 얼마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논술 1등급, 내신 1등급과 9등급 차이가 20점에 불과하다. 어우. 자, 그러나 논술 성적은 200점까지 차이가 난다. 어우, 대단한 겁니다. 자, 보니까 얼마나 차이 나요? 10배의 위력이 있어요. 논술의 실질 반영률이 10배의 위력이 있다. 특히 내신 성적 4등급 정도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3, 4등급 정도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러니까 야, 내신 5등급이 5등급, 1등급하고 4등급 차이 나니까 뒤집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이 논술 전형에서 합격자는 내신 평균은 3등급 되었지만 6등급 이하 학생도 합격했다. 6등급 이하, 6, 7등급도 합격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내신이 약하면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문 논술 두 문제 나오는데 비교 유형과 비교 유형, 그 다음에 주어진 관점에서 대상을 설명하는 유형, 즉 비교 유형과 설명 유형이 자주 나온다. 표, 그래프 같은 자료는 매년 출제되는 게 특징이다. 표와 그래프 분석 어디가 유명해? 성균관대 유명해. 연세대 유명해. 그러니까 연대, 성균관대, 그리고 여기 건국대가 이표 그래프 해석 잘 나온다 이거야. 문제를 보자. 문제 1번. 다의 표의 내용과 표의 내용, 가와 나의 내용을 적절하게 관련 지어서 논의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자, 제시문 가를 보자.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 다음에, 나,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정체성까지 변하지는 않는다. 다, 적극적 참여자는 A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소극적 참여자는 A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다. 자, 1년 뒤 응답에서 A세대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그리 큰 변화는 없었다.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문제 2 보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의견을 줘. 입장은 가 또는 나의 한편을 지지해라. 가 또는 나를 딱 지지해라 이거야. 그래서 논의를 전개해보라. 자, 제시문의 특징 보자. 세 번째, 건대 논술의 제시문은 유형화가 굉장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딱 틀이 정해져 있다 이거. 그틀 속에 나오니까 연습 그대로 하면 된다. 자, 가는
사회과학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나와요. 나에서는 그 개념을 보충하는, 이 개념을 보충하는 지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에서는 도표나 그래프 통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에서는 어떤 소설이 나오고 그 소설 속의 상황이나 그 인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패턴화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자. 인문계열입니다. 보면 문과대학 정치 자율전공 인문계 지리학과에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두 문항 나오는데 패턴이 봐봐. 자, 가와 나에 근거하여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라. 분석하는 거니까 설명하는 문제야. 설명하는 문제. 자, 그러니까 다가 바로 통계지. 가가 뭐였어? 사회과학 개념이지. 나가 뭐였어? 보충하는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 데이터의 결과를 분석, 실험 자료 분석하라 문제.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그려진 나의 행동, 소설 속에 나타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라 이거. 근데 그 견해의 기준이 뭐야? 내 생각, 나의 견해가 아니라 가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이 딱 주어졌고 그 관점에서 딱 이야기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기준점이 주어지고 견해가 제시돼 있어. 견해 제시형 논술이란 말이야. 견해가 딱 지정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논술을 하라 이거야. 자, 지시문 가가 주어졌어. 우리가 뭐 문제 풀 것은 아니고 이런 게 나온다 정도 소개하는 거야. TCC에서는. 자, 정체성이란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부여해주는 의미 체계라 할수 있다. 그것은 실존적인 지평에서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자아를 구성함으로써 획득된다. 야, 여기서 봐. 정체성이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자아를 구성함으로써 획득된다라고 어떤 개념이 나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자, 설명하고 있어. 그다음에 나를 봐봐. 과학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정체성까지 바뀌는 건 아니다. 자,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정체성 변화에 대한 얘기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가 나와. 어떤 사회학 연구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최근 사회운동 A에 참여한 특정 연령대 사람들이 A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2회 두 차례 설문조사를 했다. 그 설문조사 결과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사회운동 참여 2개월 뒤 실시한 설문 문항이 있어. 여기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체크한 것들이 있어. 나는 A세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사회운동에 참여한 정도는? 이런 다음에 뒤에 가서 사회운동 참여 1년 뒤에 실시한 설문 문항. 나는 A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2개월 뒤, 1년 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지. 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야. 자료 해석 문제. 자, 전형적으로 어디와 가까워? 연세대 문제, 성대 문제와 가까워. 그래서 건국대 문제에 딱 맞춤형 문제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이 연대 문제, 2호선 라인의 연대 문제, 그리고 성대 문제 같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는 거지. 자, 라를 보면 이제 소설이 나와. 항상 동열이는 배반자로 몰아세웠더니 영내는 자취회 때 눈이 난 아이. 자,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의 태도에 대해서 묻는 거야. 자,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상경계열 경영대학인 문제니까 아예 상경계열 논술 문제다.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라. 뭐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 자, 나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라. 가에 근거하여 주어졌고 다를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라. 가가 있죠? 가가 있고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학설. 자, 여기에 근거하여 나, 소설에 나와 있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문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상경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문제 풀어보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상경계열 중에서 수리논술만 빼고 요거 풀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수리논술적 요소가 나옵니다. 수리논술. 자, 도시 A에서
다른 도시 D로 가는 두 경로가 있다고 하자. A에서 B까지 지방도를 통과해서 B에서 D까지 전용도를 이용하는 경로 A, B, D와 A에서 C까지 전용도를 이용한 후 C부터 D까지 지방도를 지나는 경로 A, C, D가 있다. 이렇게 자, 이 소요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위 제시문 다의 가정 아래 총 120대 차량이 A부터 D까지 이동하기 위한 소요 시간을 계산하고 풀이 과정을 제시하라. 그래서 이 소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 20점짜리, 30점짜리, 그리고 30점짜리 문제가 나왔죠. 문항이 지금 20점, 20점, 30점, 30점 해서 네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풀이 과정을 계산하고 소요 과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요 시간의 정답 여부를 예측하는 거고 서술화,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래서 수리 논술적 문제 나옵니다. 산술 평균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상경계열 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돼? 수리 논술. 1차 함수나 또는 단순한 이렇게 수리 수식 문제 요거까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살펴봤고 이제 우리는 건국대 시험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건국대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데 연세대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연세대도 한번 응시해보고 체제가 된다면 건국대랑 연대 한번 노려보지. 2호선 라인으로 한번 달려가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